나는 육체가 마음을 지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처럼 고통을 받아왔지만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운 좋게도 나는 그런 일과 조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의 소유물이기도 하다. 나는 이 생각에 확신을 품고 있다. 일본 작가 야마다 에이미의 장편 소설 열대 안락 의자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 본능적으로 살갗에 먼저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각으로 이것이 현실인지를 가늠하는 것이죠. 아쉬운 꿈이라면 내가 움직이는 이 손가락이 혹은 만지고 있는 살갗이 진짜일까 하면서 멍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육체의 생동감만으로도 감정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와 본 적이 있으신지요? 달리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감정들을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신보선 시인의 시집 슬픔이 없는 15초 중에서 아주 잠깐 빛나는 페어입니다. 아주 잠깐 빛나는 페어. 신보선. 전날 벗어놓은 바지를 바라보듯 생에 대하여 미련이 없다. 이제 와서 먼 길을 떠나려 한다면 질투가 심한 심장은 일찍이 버려야 했다. 태양을 노려보며 사각형을 선호한다 말했다. 그 외의 형태들은 모두 슬프다 말했다. 버드나무 그림자가 태양을 고심한다는 듯 잿빛 담벽에 줄줄이 드리워졌다 밤이 오면 고대 종교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곧 사라졌다. 사랑을 나눈 침대 위에 몇 가닥 채모들, 적절한 비유를 찾지 못한 사물들, 간혹 비극을 떠올리면 정말 비극이 눈앞에 펼쳐졌다. 꽃말의 뜻을 꽃이 알 리 없으니 봉우리마다 비애가 그득했다. 그때 생은 거짓말 투성이었는데 우주를 스쳐 지나는 하나의 진리가 어둠의 몸과 달의 입을 빌려 서편 하늘을 뒤덮기도 하였다. 그때 하늘 아래 벗은 바지 모양, 누추하게 구겨진 생은 아주 잠깐 빛나는 폐허였다. 장대하고 거룩했다. 매주 한국어로 된 랩 가사를 낭독하면서 문학성을 발견하고 언어의 리듬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화랩의 불가침 조약. 김봉현 평론가 오늘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봉현입니다. 네, 제가 봉현 씨를 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한지 오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말은 되네. 네. 나와 함께 나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좀 긴장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는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온 거죠?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아, 그렇죠. 네. 1위 카페 부부 만두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먹었었죠. 아, 네네. 청취자분들이 당황하실 텐데. 네. 거리가 중요하죠? 네네. 별도 멀리서 보면 별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가스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원근감도 중요하고. 예. 네. 우리도 거리 적당하게 지키면서. 네. 아무튼 오늘도 낭독할 랩 한 곡 가지고 오셨죠? 예예. 예.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5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난주와 상반된 곡을 준비했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네네. 5년간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한 5개월 지난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직 멀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다이나믹 듀오의 4집이었나요? 그거를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이, 당신이 소개할 곡을. 예, 예. 다이나믹 네. 듀오의 아무튼 유턴이라는 노래. 네. 유턴. 자동차 유턴할 때. 4집입니까? 5집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찍으세요. 4집입니다. 4집입니까? 네, 네. 네. 확인은 방송 업로드 된 이후에 네,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듀오의 4집에 있는 곡 유턴. 유턴. 예. 네. 이 곡을 선정해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제목만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약간 교통국에서 좋아할 만한 노래예요. 네, 그렇죠. 네. 뭔가 이 뭐 자동차에서의 총격전 뭐 이런 걸 다룬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게 아니죠. 상 또 메타포죠. 이게 제목이 어떤 사실 오늘은 오늘 라임이나 오늘 굉장히 행설수설하신 거 같아요. 왜 왜죠? 네, 오늘은 네. 라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굉장히 요즘에 다시 공감이 되고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마치 하루키 소설의 문장들을 음미하는 것처럼 아닌가요? 봉인 씨. 네. 봉인 씨 도대체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 주간 제가 네. 몸도 안 좋고 여러 네. 가지 일이 있어서. 아, 봉인 씨가 네. 요즘 굉장히 외로워하시잖아요. 제가 그런가요? 네. 영혼이 허하다면서 저한테 항상 네. 이게 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아,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여파가 있죠. 네. 굳이. 빨리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낭독을 해볼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항상 매주 변함없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시는 낭독 전문가 네. 깨꼴 김봉현 선생님과 제가 피처링으로 네. 낭독을 하는 다이나믹 듀오의 유턴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내가 알던 내가 없었어. 내 통장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듯해. 그런데 난 조금씩 더 마음이 조급해지네. 사람들을 만나도 그저 가면을 쓴 것처럼 웃는 신용, 착한 신용, 가벼운 신용뿐이네. 몇백 개나 되는 전화기 속 전화번호 괜히 걸 것도 없는데 버튼을 틱틱거리네. 별거 아닌 일에 소심하게 킥킥거리다가 불공평한 세상이 분해서 씩씩거리네. 괜한 경쟁심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고 밤새 고민하다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라며 자책하다가 텅 빈 마음을 달래려 달리는 새벽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도 잘 들리지가 않았지. 저만치 가장 먼저 내 곁을 떠난 건 로맨틱. 나는 이 도시의 목덜미를 잡힌 포르고 고독이란 칼에 팔다리를 잘린 토르소. 오 개코, 나도 그 느낌 너무 잘 알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안에 내 모습이 내가 아는 내가 아닌 그 느낌. 지금 어디 있니? 넌 무슨 일이니? 왔어. 이제 난 돌아가고파. 이제 유턴하고파. 감기처럼 유행하는 우울증에 내 정신은 콜록대. 억지로 갈겨 쓴 내 시들은 다 졸속해. 감동에 줄인 마음은 전보다 더 홀쭉해. 그 와중에도 지겨운 내 배는 아직 볼록해. 난 고독해. 그녀와 함께할 때도 무리를 한참 벗어나 걷도는 내 궤도. 정적만이 나와 교류해. 끝없이 나는 표류해. 꼬리를 무는 갈등은 내 행복들을 보류해. 저만치 친구들이 멀어져 갈 때 난 단지 바라보며 서러워하네. 닮았던 우리가 이제 너무 다르다는 게 날 울리네. 어색한 대화는 천천히 우릴 분리해. 나를 늘 쫓는 건 쓸모없는 언쟁. 소모뿐인 가족 간의 종교 전쟁. 문제들은 계속 따라와 나를 포위해. 난 비겁한 도망자 현실을 도피해. 오 최자, 나도 그 느낌 너무 잘 알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안에 내 모습이 내가 아는 내가 아닌 그 느낌. 지금 어디 있니? 넌 무슨 일이니? 왔어. 이제 난 돌아가고파. 이제 유턴하고파.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정말 이기적이라서
남에게 상처 준 그 순간도 잘 알지 못했지. 너와 함께라서 더 외로웠었어. 날 떠난 그녀들이 남긴 말에 토달지 못했지. 나 이제 떠날래, 돌아갈래, 홀로 달리던 이 길에서 유턴할래. 나도 불안한 오늘 속에서 떠날래, 이제는 매듭 지을래, 긴 방황에 피날래. 만남의 홍수 속에서도 서툰 내 인간관계, 하나 둘씩 떠나가고 미련만이 곁에 남네. 사랑의 기근 속에서도 이별은 아직 어색해. 오, 날 가둔 고독이란 선은 아직 명백해.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그 고독감과 네. 회의감이 물씬 풍기는 곡인데요. 눈물 났네요. 네. 지금 아, 땀인가요? 저는 왠지 그 김봉현 씨의 본인의 처지와 비슷해서 이 곡을 골라오신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 네. 근데 당연히 누구나 사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시즌이 있고 저도 요즘에 뭐 이런 감정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한 다음에 준비했던 거죠. 네. 돌아보니까. 네. 네. 요즘 유독 외롭다고 그렇게. 제가 그랬나요? 네. 그럼 그런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 녹음 전에 나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했잖아. 아, 막상 네. 물어보니까 대답을 왜 이렇게. 아니,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되게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되게 갈망하고 네. 뭔가를 바라고 뭐 어떤 매체에 기고해야 되고 뭐 책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강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꿈들. 네.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죠. 아, 이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걸고. 아, 봉현 씨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잘 돼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뭐 가만히를 쓴 건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저를 찾고 뭐 그런 과정이 좀 되다 보니까 약간 더 무감해지고 네. 그런데 그러면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늘어나야 되는데 좀 불행해지는 것 같고 아, 갈증이 좀 커지고 느는 건 행복이 아니라 네. 이뿐이다. 그렇죠. 아, 행복도 네. 좀 느는데 아, 그렇게 너무 정비례해서 늘지는 않는다. 네. 정비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유세윤 씨가 사실 막 라디오스타에서 네, TV 나와서 울고 막 네. 자기가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제가 뭐 유세윤 씨처럼 스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당연하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불행한 법인데 뭐 아무튼 그러면서 되게 공감을 했는데 사실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이 개코와 최자라는 어떻게 보면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가장 성공한 이 팀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팀들도 이렇게 자기의 이런 걸 느꼈고 이런 자기의 감정을 정말 잘 문학적으로 이렇게 랩에 담았다는 게 또 인상적이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정서는 굉장히 영화 박하사탕 같아요. 아, 그런가요? 심지어 가사에 이게 나와요. 나 이제 돌아갈래. 아, 이건 굉장히 박하사탕에서 유명한 명대사잖아요. 아, 이 부분을 인용을 했던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네요. 그 원곡에서는 그럼 약간 네. 박하사탕 톤으로 네. 랩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이 부분은 약간 노래가 노래죠, 노래. 예. 네. 나 이제 떠날래, 돌아갈래. 요게 네. 이 곡에 있는 가사거든요. 네. 아마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서랑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적만이 나와 교류해. 끝없이 나는 표류해. 꼬리를 무는 갈등은 내 행복들을 보류해. 혹시 랩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읽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류해, 표류해, 보류해 이렇게 이제 라임은 맞췄지만 네네. 이 정서가 박하사탕에서 순수로 돌아가고 싶은 순수로의 회기를 갈망하는 그런 그 정서와 맞닿아 있는 거죠. 네, 이게 한 6, 7년 된 노래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모티브가 되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뭐 네.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또 유희를 부리는 것 같아요. 예,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벌스에 있었던 뭐 틱틱거리네, 뭐 예. 킥킥거리다가 씩씩거리네 뭐 이런 것들 네. 실제 랩을 들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매끈하게 또 랩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네. 것도 있어요. 웃는 신용, 착한 신용, 가벼운 신용. 네, 네. 그렇죠. 신용과 신용이 사실 들으면 라임이 되죠. 네, 비슷하고. 네. 그리고 텅 빈 마음을 달래려 달리는 새벽도로. 네. 네.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잘 들리지가 않았지. 틀어도 네. 들리지. 뭐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부리는 것 같고 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봉현 씨는 그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면서요? 네, 그렇죠. 특히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나는 나밖에 몰라. 저는 정말 이기적이라서 뭐 이런. 아, 그 부분? 아, 제가 이게 저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 아니요, 계산 전혀 안 하시잖아요. 아니죠. 저는 사실 네. 개인 제 중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기적이지는 네. 않는데 약간 개인주의. 예. 약간 전형적인 비겁한 현대인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러면 오늘 김봉현 씨는 나만 아는 개인적인 사람으로 이제 녹음을 끝내도록 하고요. 혹시나 예. 뭐 아쉬운 거 없습니까? 이대로 있죠. 가면 나는 잠 못 잔다. 아니 뭐 잘 사는데요, 행복하게. 예. 근데 그럼 끝내자. 아니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게 있구나. 네, 이런 거. 뭐 너와 함께 나서 더 외로웠었어. 날 떠난 그녀들이 남긴 말에 토달지 못했지. 이런 부분들. 아, 이거는 네. 마치 김봉현 씨가 떠나간 네. 여성들에게 이 네. 문장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네.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연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봉현 씨 존경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근데 네. 저는 되게 신경 써주고 너 내 삶보다 정말 잘해주고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오히려 그 핀트가 어긋나면 오히려 그 상대방은 너 때문에 외로웠었다 이런 식의 말을 실제로 들은 적도 있고 그럼 전 울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인생은 핀트니까 그러면 네. 이제 이야기는 다 마쳤고요. 오늘 마무리는 봉현 씨가 나만 아는 개인적인 사람에서 그거를 정정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혼자 울고 술 먹고 네. 그리고 네. 이제 토이의 좋은 사람 토이. 네. 아무에게도 매력을 소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오빠가 오빠, 되어서 오빠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김봉현 씨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남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아무튼 사실 농담이었지만 오늘도 좋은 랩 가사 낭독해 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네, 멋진 가사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스튜디오에 소설가 셋이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개편 후에 소설가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끈끈하고 끈적했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김중혁 소설가 그리고 황정은 소설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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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네. 네. 아니, 소설가 세 명이 모인 게 처음이라고 해놓고 소설 얘기는 뭐 했나? 소설은 소설가 셋이 모여서 소설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네. 네, 소설가 셋이 만나서 비소설적인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신 책은 에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에세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저도 11월 초에 네. 소설을 낼 거예요. 아, 그때 다시 불러주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오, 예. 네, 그게 네. 나오고 또 황정은 작가님도 10월 말에 10월 네, 아마도 뭐 중순이나 말이나 아니면 또 하다 보면 또 11월이나 아무튼 그때 즈음에 해서 야만적인 앨리스 씨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말 나온 김에 잠깐 네. 그 소설에 대한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개 네. 내용이라든지 이런 난감한 네. 아시다시피 내 장소 내 장편 소설을 소개합니다. 예, 네, 아, 그 소설가한테 작품 그치.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사실은 저도 아는 처지에 힘들어 아는 처지에 소설가가 저런 거 시킨다. 저도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난감한데 맞아. 제가 그 소설을 몰라서 네. 이게 책이 그래요. 나오고 난 이후면 네.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고 네. 뭐 아, 이런 거였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라서 네, 그 책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욕이 참 많이 등장하는 아 기대됩니다 역시 아 다양한 종류의 욕도 문자는 아닌데 네. 특정 몇 가지의 욕이 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 소개에는 욕이 많은 소설이라 네. 욕이 많아 예 네. 욕이 많은 소설 그래서 편집 담당하신 분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원고 들고 집에 가져가서 낭독하셨다고 아,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편집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건 뭐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아니면 네. 책 나올 때. 아니 거기 출판사 편집자 대충은 아는데. 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밝힐 수 없어. 어차피 이래도 책 나오면 뒤에 편집자 이름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네. 그 책 나오면 그러면 랩 비닐 씌워서 19금 이렇게 되나요? 농담인데 글쎄요. 네, 순간 정적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작품 활동 시기도 비슷하셔서 서로의 글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각기 다른 두 스타일의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상대방의 장점 혹은 뺏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분위기가 뭘 빼서 뭘 빼서 그냥 반사하겠어 이런 분위기인데 아, 두 번째 시간 좀 빡세네요. 네. 네, 정원 씨 이제 본격적인 문학 대담 네. 시간입니다. 정원 씨의 소설은 제가 좋아하고요, 좋아했고요, 좋아할 네. 겁니다. 뺏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전 정원 씨 작품 중에 백의 그림자를 참 좋아해요. 네. 다른 작품도 좋아하지만 백의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 긴 장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시적이고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좀 뺏어와 보고 싶은데 뺏어와도 내 거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뺏어서 그냥 버리고 싶어요. 아 결국 뺏어서 네. 나도 여기까지 있고 그 재능을 정훈 씨에게서 뺏어서 네. 그냥 버리고 싶어. 뺏어서 활용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버리겠다. 몰라 네.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어떻게 돼? 만약 재능을 뺏겨버리고 황정은 작가님 그러면 난 망하는 거야? 네. 하나 뺏겼으니까 또 가져오셔야죠. 그래요? 그럼 저는 김준혁 작가님이 갖고 계신 어떤 취향의 조합? 이게 아주 어떤 취향들 작품 속에 반영되는 취향이 네. 참 되게 부러울 때도 있고 굉장히 때도 다방면에 있고. 맞아요. 네. 꼼꼼하게 놀라운 취향을 네.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취향의 콜렉션 같은 그런 네. 취향 박물관이에요. 맞아요. 네. 그 왜 미래 영화들 보면 허공에다가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두 손으로 막 조절해가면서 막 여긴 여기 여긴 네네. 여기 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선배님 작품 쓰는 거 상상해보면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그리고 또 경험도 다양하시고 네. 원래 또 예전에 그 프로필에 보면 웹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일러스트도 그리시고 요즘은 또 공장을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녹음 전에 형님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특별한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늦지 않기 위해서 부랴부랴 왔는데 네. 저 지방에 있는 콘돔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콘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신 분들이 얼굴이 발그스레해지시면서 아니 그분들이 직업인데 네. 재밌어 하시면서 또 부끄럽기도 네. 하고 네. 단어들을 또 특별한 걸 써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줄여서 네. CD라고 하죠. 아니 그 단어 말고 아,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특정 부위를 그렇죠. 일컫는 말들의 그 단어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재밌더라고요. 네. 이번 취재기 재밌겠네요. 아니 취재기는 재미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밌었어요. 또 뭐 당연히 재밌게 쓰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좀 그런 뭐 재밌긴 한데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문장의 소리에서 예전에 정은 작가님이 DJ 하실 때 능력자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네. 한번 녹음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책으로 이제 북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형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거기 북콘서트에 오시는 독자들한테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형, 그 다음 날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서 자기가 무슨 캠페인 하는 친구인데 콘돔을 나한테 다섯 박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한 박스에 한 100개씩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협찬받아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그걸 나눠드렸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게 제목이 반응이. 책 제목이 능력자라서 그걸 나눠준 거 아닌가요? 능력자고 또 표지가 빨간색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빨간 야설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가 반응이 문화... 궁금한데 반응요? 네, 반응 후끈했습니다. 네? 반응 후끈했어요. 아, 후끈.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다들 뭐 미성년자는 없었고 다들 성인이다 보니까 네, 재밌게 받아 넘기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황정은 작가님께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두 편의 소설집과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출간하셨잖아요. 우리 차현지 작가가 네. 팬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네.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네. 차현지 작가의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한데
다양한 군상과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도 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작품 구상을 하시는지 네. 예,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네요. 사실 작품 구상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평균치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네. 그러면 한두 개만 일화로 뭐 저는 어떤 순간의 정서? 어떤 정서? 뭐라고 딱 명확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정서를 딱 저번 주에 키보드 사러 가서는 문장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시적인 네. 순간? 아니 시적이라기보다는 뺏어왔는데 내가 뭐가 뺏어와서 확? 버렸는데 아 그래요? 네. 아 한때 갑자기 확 내려오시는군요 그분이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 네. 영감 같은 건 아니고요 뭐가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네. 그 뭐라고 예를 들어 뭐 되게 어두운 공원에서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저를 향해서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의 실루엣이 이렇게 뒤에 역광을 받아서 검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기 전에 배웅 나온 사람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순간이라거나 네. 그런 순간들이 어떤 정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정서들을 가지고 소설을 시작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랑은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래요? 네. 야, 그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 어떻게 작품 구상하시나요, 최민석 작가님? 저는 특별히 구상 안 하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포착해서 그게 이제 소설로 확장을 시켜서 네. 쓴다는 거죠. 네. 그 장면이 저는 들어가는... 사실 그런 부류의 작가들은 저랑은 전혀 다른 부류의 작가들이라 굉장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해서도 쓸 수가 있구나. 예. 중혁 작가님은 어떠신지요? 저요? 네. 그냥 청탁 받으면 쓰는 겁니까? 그렇죠. 단편은 주로 청탁이 네. 주는 영감. 네. 사실은 저도 그렇죠. 네. 청탁을 받는 저도 순간. 그래요. 네. 근데 네, 저도. 얘기하시는 황정원 씨가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강렬한 순간에 정서적 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쓸 때도 있고요. 저는 한 인물에 대해서 쓰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물이든 아니면 똑같이 어떤 나를 마중 나오는 누군가 한 인물의 실루엣을 봤는데 그 이미지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살아온 얘기들이 네. 궁금해질 때 그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보고 싶다. 나도 그 얘기였는데. 근데 그게 그 정서적 힘일 수도 있고 스토리의 힘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비슷하네요. 뭐. 네, 네, 비슷하네요. 네. 네. 들어보니까 아니 중혁 작가님의 정리를 들어보니까 네. 나도 같은 거네. 이게 네. 결국은 다 결국은 다 그거였어. 네. 네, 그거요. 네, 아무튼 저희 이 차현주 작가의 그 팬심으로 인해서 황정은 작가에 대한 질문이 그렇죠, 연이어지는데 네. 황정은 작가 팬인데도 괜히 내가 대답을 해버렸네. 네. 아유 어차피 뭐 그 대답이 다 비슷해요. 또 네. 네. 어차피 다 공통 질문이고 아시잖아요. 네. 황정은 작가님 전작인 네. 몇 시죠? 7시 32분. 자, 방금 뜨끔했어. 7시 32분 코끼리 네. 열차보다 백의 그림자 이후로 그리고 파시의 입문까지 작가가 타인에 대한 애정이 더 넓어지고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배고프신가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죄송해요. 네, 배고픕니다. 빨리 끝내죠. 네. 그래서 네. 그동안 작가로 살면서 느끼게 된 삶의 태도나 변화들이 있다면 네.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변화 겠죠. 소설 쓰면서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민석 작가님도 그렇고 네. 준혁 선배님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히나 7시 32분 코끼리 열차에 실릴 단편들을 쓸 당시에는요. 뭐랄까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네. 그 뭔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신기해서 그거에 몰두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설 쓰면서 느끼는 재미? 네. 그거에 몰두하면서 좀 썼어요. 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백의 그림자 거치고 그 뒤에 단편 소설들 거치고 계속 써가면서 좀 시선이 확장되고 타인이나 뭐 세상에 대한 대로 좀 이동도 하고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예전에는 어떤 나라는 어떤 중심이 있고 그 중심 바깥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그 안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백의 그림자 이후에는 그 중심을 향해서 그 중심을 등지고 서서 바깥을 좀 보게 된 그 소설이란 게 쓰면 쓸수록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을 좀 하게 되는지 않나요? 네. 제가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또 독자들의 반응이나 종합해 보면 약간 사람들이 황정은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백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작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도 백의 그림자인지 아니면 작가 본인은 다른 작품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뭐 한 1년 전에 여쭤보셨으면 네. 백의 그림자를 가장 애착합니다. 애증이 있죠? 라고 대답을 예. 드렸을 텐데 지금은 바뀌었군요. 그냥 각자 나름대로 그 뒤에 단편 썼을 때라든가 뭐 네. 네,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럴 때 이번에 나오는 야만적인 앨리스 씨의 가장 애착이 갑니다라고 해야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 읽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너무 공식적이야. 너무 예고편적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뒤에도 제가 네. 참 애착이 가는 완성도 그렇죠. 얘기 떠나서 그냥 참 애착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편 써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작가는 하나를 꼭 집어서 애착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애착을 가지다가 그게 시간 지나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A 작품에 애착이 있다가 B 작품으로 옮기고 자기가 예. 질문해놓고 자기가 아니라 그러고 예. 아, 우리 이렇게 수습하는 방송이에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러면 김중혁 작가님한테는 같은 질문을 드려서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질문 드릴게요. 빠뜨려 보시지요. 아닙니다. 예. 뭐 근데 네. 그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위약적으로 말하면요. 네.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다양한 방법, 뭐 다양한 형식, 새로운 뭐 걸 많이 해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는 다양한 형식도 다양한 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관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 작가도 말한 것처럼 어느 때가 지나면 사람 매개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우리가 네. 세상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세상은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고 세상의 이야기도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정리가 되면 굉장히 예, 정적이 그러면서 분위기가 참 아사무사하네요. 중혁 작가님께서 아사무사? 예, 이번 산문집 말고도 다양한 기발력 아, 다양한 기발력은 또 네. 뭐야? 다양한 상상력이 가미된 기발력 뭔데 기발력? 좋다. 기발한 상상력을 줄여가지고 기발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중혁 작가님은 기발력의 작가인 네. 것 같아요. 오, 네. 멋지다 또 네. 저렇게 창조력의 공간 기발력. 뭔데 네. 기발력? 저 기발력 꼭 뺏어오고 싶습니다. 네. 아, 뺏어갔어. 뺏어왔어.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럼 시를 내놔. 기발력을 네? 줄게. 아이, 내가 다 가져버릴 거야. 아무튼 그 기발력이 가미된 연재 네. 칼럼들을 묶어서 산문집을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가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중혁 작가님에게 이 웹카툰 작가 뺨치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웹카툰 작가 뺨치는 일러스트란 네. 무엇인가. 네. 중혁 작가님에게 일러스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림 실력이 남다르다는 걸 깨달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겸손이 아니고 지금도 그림 실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남과 같을 수는 없죠. 다르긴 그렇죠. 다르죠. 남보다 못하죠. 남보다 못한 편인데 제가 쓴 글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소설이나 다른 작품보다 산문의 경우에는 어떤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좋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러스트를 할 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혹은 뭐 다른 걸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순간이 되게 행복해요. 글 쓸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귀로 뭔가를 들으면서 손으로 뭔가 계속 만지작 선을 그어나가고 이런 순간이 주는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쾌감을 다른 사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거죠. 네. 최소한. 다른 사람의 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제가 쓴 글에는 그리고 싶다. 최소한. 그런 생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까미적인, 카프카적인 이런 형용사가 가능하듯이
저희 차현지 작가는 김중력 작가님 소설에는 김중력적인 혹은 김중력스러운 저, 이런 느낌이 풍겨났다고 해요. 욕먹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갑부가하고 나를 비교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대본을. 악플 달리게 하려고 지금. 작가 욕모야, 이건. 그래서 작품이나 산문집을 보면 근데 이게 앞에 이 말이 나오면서 이 질문이 왜 나오는 거지? 연관성이 없는데. 아무튼 질문을 드리자면 작품이나 산문집들을 보면 아날로그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닉이 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물건들 혹은 삶의 태도나 방식을 선호하시는지요? 질문이 참 멀리 가네요. 멀리. 앞에 김중력적인 그건 왜 나왔지? 아니, 그 처음부터 지향했던 바는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날로그스러워 보이는 것은 세상이 굉장히 디지털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거죠. 저는 언제나 제 속에 반은 아날로그, 반은 디지털. 그 중심 네. 어딘가에 제가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나 반디. 바나 반디? 네. 아, 반 아날로그. 아날로그 반 디지털. 꼭 줄여서 얘기해야 돼. 멋있게 얘기해 보려는데. 아무튼. 양반반 느낌으로. 그래서 네.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모든 작업들을 디지털적으로 하지만 낙서를 한다거나 그림 스케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또 손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또 그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아날로그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삶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게 약간 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아날로그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디지털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애플 매니아시잖아요. 네. 애플 매니아는 사실은 상당히 디지털적이거든요. 그런데 몸을 쓰는 뭐 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는 손으로 또 직접 그리시고 또 수영하시잖아요. 예, 네, 몸 직접 몸을 쓰는 걸 통해서 또 쾌감을 느끼시니까 수영,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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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밍. 그래서 수영 좋아하죠. 예,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생활에 좋아하죠.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게 아닌가, 뭐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집필 안 하실 때는 주로 어떤가 하면서 여가 시간 보내시는가요? 여가 시간, 예, 네. 여가 시간이란 게 별로 없어. 아시겠지만 소설가들 혹은 프리랜서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여가 시간이고 모든 시간이 작업 시간이기 시간이죠. 때문에 맞아. 여가 시간이 따로 없고요. 따로 구분을 안 해놓으세요? 구분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일 생기면 일하고 쉴 때는 그냥 쉬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정은 작가님도 구분 안 하십니까? 구분 그게 잘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소설이라는 게 앉아서 집필 안 하고 있을 때 소설에 관해 생각 안 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남들 보기에는 그렇죠. 손은 그냥 안 쓰고 있지만 영혼은 소설을 네. 쓰고 있다. 그런 네. 느낌이죠. 문장 좀 쓰시나봐요? 네? 문장 좀 쓰시나봐요? 네. 이분이 문장 좀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네. 분위기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방금 김중혁 선배님이 말씀하신 면 때문에 사실 좀 가족들한테는 좀 이해를 못 받는 그런 네. 왜냐하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뭔가 이렇게 소설에 관해서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냥 말 나온 김에 여쭤보자면 두 분은 그 집필 시간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편인가요? 저는 뭐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세이를 네. 쓴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 인생 통째로 여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가 시간에 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즐겁게 하고 있고 늘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맞죠. 그냥 노는데. 글도 쓰고 놀고 음악도 들으면서 글 쓰고 놀고 또 어떤 때는 에세이도 쓰고 놀고 그게 아까 네. 차현지 작가가 표현한 김중력적인 네. 김중력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 뭐 즐겁게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글이라는 게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 좀 안 쓰게 되면 감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뭔가 두드리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이나 에세이나 아니면 그냥
목소리로 하시는 일들에도 항상 그 즐거움이라는 철학이 바탕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많이 그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나를 디스한 거 철학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예? 아니 이게, 나는 저는 공감되는데 아 이거 굉장히 제가 그 까미 가프카 철학 존중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예. 네. 그리고 그 혹시 고양이는 안 키우세요? 황정 작가님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 대본 받아보고 그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아니 저도 그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아, 그 고양이 나온 소설이 있잖아요. 네. 묘 있죠. 묘시 예. 묘 예. 네. 그래서 그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도 황정 작가님이 고양이를 키울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묘시생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예. 몇 번 받아본 질문이에요. 고양이 키우시죠 아, 이러면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애증 관계가 있죠. 지금 얼굴이 약간 보면... 고양이상이에요. 어, 진짜? 예. 네. 네. 어, 약간 어, 그런 그러... 야, 약간 그렇기도 해요. 고양이 얼굴이에요. 네. 그 저요 아까부터 이 마이크를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여기에 고양이 이, 털이 예, 네, 스폰지에 고양이 털이 이렇게 싹 박혀 있어. 이거 네 집 고양이 털이지. 아니, 네. 문장도 쓰시면서 추리까지 하시는 약간 사설 탐정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양이 탐정. 예. 네. 관찰력이 좋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죠. 소설은 또 관찰에서 나오는 네, 거니까요. 아유, 예. 진심으로 받으시네. 아무튼 두 분 다 이 네. 뛰어난 관찰력을 통해서 한국 문단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고 계신 그 소설가들인데요. 두 분에게 좀 진지한 질문이긴 한데 소설을 쓰는 일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뭐요? 정적이 그래. 아, 난 정원 씨 먼저 얘기할 줄 알고. 네. 아 먼저 하시죠. 어 소설을 쓰는 일, 네. 그러니까 가끔씩 그 소설을 쓰다가 문득 소설에서 빠져나와서 저를 딱 보고 있으면 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혼자 막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좋아했던 삶이고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일인데 가끔씩 또 뭐 잘 안 써질 땐 힘들죠. 근데 힘든 일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고 큰 그림으로 보면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래서 소설을 쓰는 일이란 저한테는 늘 너무 행복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쾌감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또 새 책 제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네요. 네. 모든 게 노래. 네. 네. 그것도 다 소설 쓰는 것이 이제 또 고통이기도 하지만 고통이 수반된 즐거움이다. 노래가 즐거우니까 그런 느낌 받았고요. 정훈 작가님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뭐 크게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소설 쓰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소설 네. 왜 쓰느냐라거나 뭐 당신에게 소설이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즐거우니까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뭘 빨리 배우는 편인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그것에 대한 어떤 흥미나 재미 이런 것들이 지구력이 별로 없어서 금방금방 흥미 잃어버리고 이러는데 소설은 벌써 거의 한 10년? 10년인가요? 10년. 그렇죠. 벌써 거의 벌써 황정은 작가님 데뷔한 지 10년이라. 아예 데뷔한 지는 8년 정도 된 것 같고. 아, 쓴 게 10년이라. 네, 쓰기 야. 시작한 게 첫 소설 쓴 지가 예. 뭐 한 9년 6개월? 거의 예. 10년 된 건데 아직도 쓰고 있고 여태도 쓰면 참 즐겁고 쓰는 동안에는 물론 즐거움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 아우 재밌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즐거움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포괄적인 의미의 즐거움이죠. 네. 예. 여전히 즐겁고 쓰지 않을 때는 아주 일기소침하고 쓰면은 또 다시 어떤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느낌. 네. 그럼 요즘은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구상하는 단계에 쓰고 있어요. 계속 아, 쓰고 있고. 하나 쓰고 계시군요. 네, 네. 최근에는 방송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쁘거든요. 예.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바빠서 내가 이렇게 바쁠 때 소설에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 더 열심히 쓰고 있는 것 아, 같아요. 네. 두 분 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또 작품도 맹렬히 작업을 맹렬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 아무튼 작품도 성실히 네. 예. 즐겁게 예. 성실하고 즐겁게 임하고 계시군요. 네. 아무튼 예, 이 같은 동년배 작가이면서 동시에 또 선배 작가이기도 하지만 저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두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개편 후에 혹시 문장의 소리 들어보셨는지요? 전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네. 그러면 그 선배의 제작진으로서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그 방송 끝날 때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겠다. 아, 예. 저 먼 일이 얘기고 강 너머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불구경을 열심히. 불구경은 원래 재밌는데. 재밌죠. 재밌어야 될 텐데. 재밌어요. 불 나셨어요? 네. 네. 그게 아니, 중요한 거잖아 지금. 연기가 막 나던데. 아니지. 불을까지 모르겠지. 연기가 나던데. 아, 이거 하면서 속이 타서 속에 불이 났어. 밖에 보이려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할 때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아, 예, 안에 속불 나거든요. 그 심정 알 저는 뭐 그 최민석 DJ의 능력 그리고 김경주 PD의 어떤 그 기량을 믿기 때문에 뭐 저는 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이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할 때도 그랬어요. 이 자체 완성도만 높이면 되지 굳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방송도 사실은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역시 맞죠. 기발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예, 네. 멘트도 또 내가 나왔을 때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냉정하게. 정훈 작가님은 예, 들어보시니까 네. 어떠시죠? 아, 저 좋았어요. 좋았고 그 뭐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계속 이대로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저 혼자 해야죠. 네. 아, 진짜? 목소리를 좀 높여서. 피디를 찬하는 멘트인가?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네. 3자가 또 합동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같이 맞춰가서 하는 거죠. 앞으로의 또 작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1월 초에 장편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보통 당신의 그림자는 네. 월요일 네. 장편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네. 나오죠. 네. 장편이 나올 때쯤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새 장편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편이 나오고 책이 나오면 되게 마음이 어수선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해놓으면 그 어수선한 마음을 다른 작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책이 나올 때쯤 새로운 작품을 또 하나 시작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인터뷰나 뭐 이런 건 거의 못하면서 새 작품 인터뷰, 시작도 잘 안 되고 근데 인터뷰할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둘 다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썼지 그러고 네, 확실히 네. 옮겨가는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훈 작가님은 또 작품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도 뭐 계속 쓰는 거죠. 네, 계속 쓰고 책 기존에 마감했던 원고들 묶어서 나오는 거 네. 그거 네. 아, 그 말씀이 굉장히 무심히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쓰는 거죠. 이거는 언제 어디서건 변함없이 같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 네. 작가라면 그 쓰고 대답, 있는 현업 작가라면 그럴 네. 것 같아요. 그 이 대답이 네. 좀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이제 2주간의 긴 장정을 마칠 시간인데 네.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정훈 씨가 마지막에 계속 쓰는 거로 마무리를 하니까 10년 후에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계속 쓰는 거죠, 저는. 근데 계속 쓰는데 네. 10년 동안 아무런 결실도 없이 쓰기만 하는 거지 계속 쓰는 거죠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책도 안 나오고 계속 쓰기만 하는 거야. 아, 저는 10년 동안 계속 쓰기만 했습니다 라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네. 아이고. 여러분들도 뭔가 계속 쓰긴 하지만 결실 없는 네. 것보다 뭔가 결실을 이루는 네.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되게 예의 바른 척 그런 인사를 건네봅니다. 네, 정훈 작가님. 저는 뭐 책을 읽으시는 분이나 읽는 분이나 쓰는 분이나 다들 건강 챙기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쓰는 데든 읽는 데든 참 등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등 건강? 척추! 디스크. 척추! 네. 책을 읽으려면 일단 앉거나 어디 뭐 그래야 되잖아요. 아, 척추랑 진짜 네. 목 건강. 맞아요. 네. 네. 목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아, 그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기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계속 쓰시면서 또 꾸준히 결실도 얻어가면서 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두 분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황정은 작가님 10월 말쯤에 나오는 야만적인 앨리스 씨 그리고 또 우리 김중혁 작가님 11월쯤에 나오는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외투를 여며야 하는 때죠. 계절의 변화를 천천히 느끼시면서 오는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